대서양 한복판에 낙하산을 펼친 캡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사령관 스티브 보웬을 포함한 4명의 우주인, 반년간의 우주정거장 임무를 마치고 무사 귀환했다고 하네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캡슐 하나가 떠 있습니다. 인양된 캡슐이 배 위로 옮겨지고 그 안에서 차례차례 나오는 사람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돌아온 4명의 우주비행사들입니다. 지난 3월 스페이스X의 6번째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향한 지 6개월. 귀환 우주선이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인근 바다에 떨어지며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반년간 지구의 중력과 떨어져 지낸 탓에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지만 무사 귀환의 기쁨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달콤하겠죠. 0.1mm도 되지 않은 미세한 틈을 보고 손도 떨지 않고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면 가히 명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국제무역박람회에 등장한 수술 로봇이 화제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 현장입니다. 로봇 팔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데요. 메추리알 껍데기를 정성스레 까고 있는 로봇. 놀랍게도 익힌 알이 아닌 생난입니다. 난막 손상 없이 깔끔하게 원형을 유지해 껍데기를 까는 데 성공합니다. 0.1mm에서 0.07mm 단위까지 정밀감지와 섬세한 조작으로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며 수술할 수 있다는데요. 현지에선 지난 6월 비뇨기과 수술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고 앞으로 일반 외과 등에도 임상시험을 거칠 예정이랍니다. 교황이 지난 7월 베트남에 이어서 이번엔 몽골을 찾았습니다. 전체 신자가 1,400여 명에 불과한 이른바 가톨릭 황무지를 찾은 데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신자들은 그저 감격에 젖을 뿐이었다고요?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교회가 새롭게 문을 연 노숙자 쉼터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장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한 교황의 마지막 행보인데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 가톨릭이 몽골과 함께한 30년을 상징하는 지역교회 건물을 찾아 신자들을 만난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며 교황을 환영하는 사람들. 준비한 선물을 직접 꺼내고 가까이서 교황을 마주한 기쁨에 눈물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한편 외신은 교황의 역사적인 첫 몽골 방문을 두고 바티칸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